독일 집권당이 유로존을 자발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요. 유럽 전체를 오염시키는 국가에 대해 스스로 유로존을 나가라는 압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. 그리스를 넘어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번지고 있는 유로존 위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이혜리 기자입니다. 유로존 축소는 없다고 단언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. 하지만 독일 집권당은 유로존 자발적 탈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독일 기독교 민주당은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유로화 사용을 포기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정강을 채택했습니다. 그동안 유로존 탈퇴에 대해 금기시했던 독일 의회가 그리스 국민투표 사태 이후 태도를 바꾼 겁니다. After you patch together a little bit of IMF money and European money, and that's not enough, and the market and realize you need a big bazooka, Italy might be forced into debt restructuring, and down the line, it might even be forced into an exit from the eurozone.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잇따라 신임 총리를 지명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며 위기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.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진정세를 보이나 싶던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또다시 치솟았습니다. 이탈리아 5년물 국채금리는 6.29%로 지난 199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스페인 30년물 국채금리도 6.72%로 치솟아 금리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. 또 그리스 야당은 과도 정부가 제안하는 새 긴축 조치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그리스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번지고 있는 유로존 위기에 독일 집권당이 유로존 탈퇴 허용 방안까지 채택함에 따라 유로존 해체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리입니다.